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 해외 파견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이 드러나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56평 오션뷰 5성 호텔에서 생활했고 이 주거비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큰 호텔에서 혼자서 생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 학비가 월 360만 원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36만 원이 아니라 월 360만 원. 이게 전부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수영장이 딸린 아파트에서 혈세로 거주하고 이렇게 국제학교에서 돈을 펑펑 쓴 사람들,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이 해외에 이 파견 나갔던, 출장 나갔던 사람들의 생활비였습니다. 자, 관광공사 등의 문재인 정부 문체부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가 드러나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 좌파로 불렸던 이 사람들. 자, 국고 나라 돈이라면은 마음껏 쓰고 해외에 가서 초호화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정 정의를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에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성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7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해외 파견 직원에게 자녀 학비를 지원한 공공기관은 직원 한 명이 3년 동안 2억 3,558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자녀 1인당 최대 월 360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운영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의 한 중국 파견 직원의 경우에는 사립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 학비로 3년 동안 2억 3,558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두 자녀의 월 평균 지원 금액은 각각 334만 원과 23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334만 원과 239만 원을 학비로 한국관광공사가 지원을 해준 겁니다. 자, 한국관광공사의 또 다른 중국 파견 직원도 현재 두 자녀를 사립국제학교에 보내면서 월 평균 360만 원, 자, 이 339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의 기관별로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 파견 직원 자녀 한 사람당 월 평균 지원액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23만 5,640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61만 4,287원,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07만 4,646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07만 416원,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72만 7,370원, 세종학당재단이 58만 4,300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5만 5,700원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같은 기간에 기관별 지원 총액을 보면 한국관광공사가 42억 6,900만 원. 자,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3억 519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9,419만 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이 6,706만 원이었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5,025만 원,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2,582만 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027만 원 순이었습니다. 자, 공공기관별로 해외 주재원 자녀 학비 지원액의 편차가 큰 이유는 각 기관의 학비 지원 규정이 제각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도 제각각,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알아서 그냥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학비 지원액이 큰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월 지원액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지원액을 600으로 적어놔놓고 거기에 또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65%를 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밑동이 터진 그런 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상한액은 없다고 합니다. 상한액. 그러니까 최고 좋은 학교에 가면은 자, 초과 600달러까지는 지원해주고 초과하는 금액의 65%를 또 지원해주니까 최고 좋은 학교에서 최고 좋은 교육을 받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지원액이 낮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와 세종 학당재단은 미화 월 600달러 한도 내 지원하고 콘텐츠 진흥원은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액의 65%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대 추가 지원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기관마다 이렇게 다르게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금이 공공기관 자녀의 해외 명문 국제학교 학비로 자 2억 3천만 원 또는 월 306만 원씩 지원되는 것을 자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자 관리 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산하기관은 파견 해외 파견 지원 자녀가 현지 공립학교 또는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성수 의원은 부득이하게 파견지의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학비 지원액에 상한액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을. 자, 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 해외 거주 주재원들의 주거비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해외 파견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8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직원들은 5성급 호텔, 수영장이 딸린 고급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월세 최대 600만 원 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월세 600만 원이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관광공사 A 직원은 아랍에미리트 56평 오션뷰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면서 월 485만 원 31개월간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베트남에 파견된 또 다른 한국관광공사 B 직원의 경우는 수영장이 딸린 62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 398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 마케터는 러시아에 파견돼서 67평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 567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해외 주재원에게 가장 많은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역시 한국관광공사였습니다. 자, 이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주거비 지원 총액은 155억 1,60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16억 7,500만 원,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10억 1,100만 원,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5억 2,911만 원, 세종 학당 재단은 3억 4천만 원, 한국 문학 번역원은 6,400만 원, 그리고 한국 저작권 보호원이 6,350만 원. 영화진흥위원회가 1,437만 원에 달았습니다. 자, 이 외교부 재외공관 청사와 관저 그리고 직원 주택 임차 등에 따른 규정을 보면 가족 수별 침실수 기준은 1인당 1개 또는 2, 3인은 2개, 4인 이상은 3개인데 면적은 1등 서기관 이하, 1등 서기관 이하는 40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거주자가 50평대에 거주하는 등의 관련 규정은 번번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의 아파트의 월세 평균 가격도 12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에서 최고급 호텔이나 주택 주거비로 월 4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할까? 자, 공공기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외 파견 직원 주거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가 나가면서 혜택을 보고 이번엔 네가 나가고 다음에는 또 누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거 당연하게 지원해 주는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규제도 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특히나 이것이 심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이 지원을 받으면서 자 국가의 혜택을 받으면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지워보려고 했던 세력들 자 이들이야말로 그 후한무치한 실태가 그대로 지금 이들의 주거 학비 지원 여기서 초호화 생활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공무원들이 이렇게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지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짙은 그림자가 우리 국가 생활 국민 경제에 아주 큰 어두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